그리고 전 여친이 답장을 해줬습니다. 이건 진짜 이해하면 소름 끼쳐. 야 씨발 이건 좀 너무하다. 안녕하세요 성님. 제 딴엔 큰 고민이 생겨서 이렇게 사연을 써봅니다. 저는 현재 여자친구가 있는데요. 여자친구랑 200일 가까이 연애하며 알콩달콩 만나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를 만나면서 저는 많이 바뀌었어요. 성격도 그렇고 옷 스타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여자친구가 단발이 좋다고 해서 단발머리로 자르고 평생 치마는 교복에 입어본 적이 없는데 하늘하늘한 원피스가 좋다고 해서 원피스도 입어보고 여자친구가 코트 입는 거에 집착 아닌 집착이 있어서 이 추운 겨울날에도 거의 코트만 입으면서 생활했었는데요. 이 모든 게 여자친구한테 큰 배신감으로 느껴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연자분 엄청난 노력이에요. 여자친구가 단발머리 좋다고 해서 단발로 자르고 코트 입는 거 집착하니까 겨울에 강제 얼죽고 행 해가면서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배신감을 느꼈다니 어떤 일로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사귄 지 얼마 안 됐을 때 일입니다. 여자친구가 뜬금없이 자기야 애칭 정하자 그래서 무슨 애칭? 물어봤는데 저보고 딸기 어떻냐고 하는 거예요. 저보고 이미지가 딸기 같다고 청순하고 귀여워서 딸기로 애칭을 하자고 계속 얘기를 해서 알겠다고 했고 그 뒤로 제 애칭은 딸기가 되었습니다. 벼랑간 딸기가 되어버린 우린 사연자분. 저는 그냥 특별한 애칭이 생겨서 좋기만 했어요. 연인 사이에 애칭이 생겼다는 건 특별한 거잖아요. 여자친구는 사과, 저는 딸기 이런 식으로 과일로 애칭을 붙여서 서로를 부르게 됐습니다. 이거 누구랑 비슷한데? 피치야. 블루베리야. 카톡 이름은 물론 저장명도 바꾸게 되었고 인스타그램 이름 옆에도 서로의 애칭을 적어둘 정도로 애착이 많이 가는 애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여자친구가 자고 있었고 여자친구 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상단바에 알림이 뜨는 겁니다. 클라우드 몇 년 전 추억이라면서요. 아 설마 불길합니다. 평소에 여친이랑 핸드폰을 서로 자유롭게 보곤 했기에 그날도 자연스럽게 알림을 클릭해서 클라우드에 들어갔어요. 네.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클라우드는 판도라의 상자예요. 이 정도면 법으로 제정해야 됩니다. 연인 사이에 클라우드만큼은 들어가지 말기. 여자친구와 전 여친으로 추정되는 대화 내용들이었는데 전 여친의 애칭이 딸기로 되어 있는 겁니다. 하,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리고 캡처 속 전 여친은 여친을 사과로 부르고 있었고요. 딸기와 사과. 지금 쓰고 있는 애칭을 전에도 썼었다는 거죠? 이거는 좀 아니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다른 사진들도 찾아보는데 전 여친들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몇 명 나왔는데 죄다 머리가 단발이었습니다. 사연자분한테 그렇게 강요했던 단발머리.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옷 스타일도 머리 스타일도 전부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 거예요. 혹시나 해서 인스타 보관함에 들어갔더니 옛날 스토리에 딸기야 사랑해 이런 식으로 전 여친들을 태그해놓았더라고요. 한 명도 아니고 두세 명쯤 되어 보였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두세 명 정도 되어 보였대요. 개소름인데? 저는 화가 나서 여친을 바로 잠에서 깨웠고 이게 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사실 제일 오래 사귀었던 전 여친을 못 잊었어서 그렇게 전 여친들한테 했었고 지금은 그냥 그 스타일이 좋아서 그런 거라고 오해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게 뭔 똥단지 같은 소리야. 제일 오래 만났던 전 여친을 못 잊어서 그 전 여친의 스타일대로 여러 명한테 다 강요를 한 거예요. 이건 완전 소름 돋지. 저는 그 말을 믿어도 될지 당장 짐을 싸서 여친 보고 나가라고 했죠. 사연자분 강경 대응한 거 잘한 거예요. 여친은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달래주는 여친의 모습에 알겠다고 하고 안 돼. 이거 휘말리면 안 돼. 그렇게 화해를 하고 지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요. 연애를 하다 보면요. 진짜 아닌 것 같다 하는 순간에도 이성적인 판단을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린 동성을 만나니까? 아 뭐라는 거야. 너무 좋아하다 보면은 이성적인 판단이 잘 안 설 때가 있어요. 그렇게 달래주고 그러면은 그래 한 번만 믿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사연자분이 화가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나고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서로 핸드폰을 편하게 보는 사이입니다. 여자친구 카톡을 쭉 내리다 보니까 여자친구가 모르는 사람이랑 연락을 한 거예요. 근데 프사가 익숙한 얼굴이길래 혹시나 해서 들어가 보니까 여친의 전 여친이었습니다. 아 욕할 뻔했어. 뭐 왜 전 여친이랑 연락을 한 거야? 대화 내용을 보니까 여친이 먼저 뭐해 바빠? 물어봤고 전 여친이 아니 안 바빠 라고 하고 여친이
야, 씨발, 이건 좀 너무하다. 혹시 네가 쓰던 향수 이름 뭐였지?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전 여친이 답장을 해줬습니다. 이건 진짜 이해하면 소름 끼쳐. 돌았나? 전 여친이랑 연락한 것 자체도 돌았나인데 진짜 저를 뭘로 보나 생각했어요. 여친이 최근에 제 생일날 선물해준 향수가 있는데 전 여친이 그 향수 이름을 얘기한 거예요. 안 그러겠다며. 안 그러겠다고 해놓고 왜 또 똑같은 일을 해가지고 사연자분을 빡치게 만들어. 저는 여기서 기겁을 하고 여자친구한테 헤어지자고 이별 통보를 했는데요. 여친은 계속 저를 붙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향이 너무 좋아서 그랬다며 두 번은 없을 일이라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객관적인 판단이 안 서서 이렇게 보내봅니다. 이건 진짜 저를 농락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얘 사과를 받아줘야 하나요? 머리로는 알지만 판단이 안 섭니다. 사연자분? 참나. 평소에 코트 입으라고도 강요한 거예요? 이 추운 겨울에? 야, 이것도 궁금해. 얼죽코를 만든 것도 사연자분 여자친구의 입장이었는지 패딩도 못 입게 하는 건지. 네, 올겨울 집 앞 편의점 가는 거 말고 패딩 입은 게 손에 꼽네요. 못 입게 하는 거예요? 코트를 입는 게 잘 어울리고 청순하대요. 이거 거의 가스라이팅 아니야? 춥다고 덜덜거리면서 입는 제가 아예 사연자분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도망쳐요, 사연자분. 이건 기회가 있을 때 도망쳐야 합니다. 더 이상은 그 사람한테 붙잡히면 안 된답니다. 어떡하죠? 아닌 것 같죠? 네, 너무 아니에요. 사연자분이 가스라이팅까지 당했을 확률이 높아요. 긴 머리를 단발머리로 자르고 이것저것 하고 에? 런하셔야 돼요. 그분은 사연자분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자기 멋대로 만들 수 있는 미미인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도망가요. 그쵸, 사연자분의 모든 취향이나 이런 것들은 존중받지 못하고 오로지 그 사과씨의 취향대로 입맛대로 바뀌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심지어 전 여친의 이미지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향수 물어본다고 연락한 것도 같은데 선물로 그걸 준 게 진짜 아 진짜 이거는 미친 거죠. 그걸 용서해달라는 것도 미친 거죠. 네, 이거 사연자분이 그냥 미련 없이 차버리는 게 답입니다. 이건 이별을 선물로 해줘야 됩니다. 그쵸, 근데 그게 정리가 잘 안 됐었는데 참 믿고 싶어도 이렇게 실망만 주니까 지금 댓글 보는데 많은 분들이 도망가라고 하니까 그냥 제발! 제발! 사연자분! 옳은 판단입니다! 네, 사연자분! 좋은 결정 내리셨습니다. 인형 참, 그쵸. 사연자분은 거의 그 사람의 인형이었던 거죠. 시간이 아깝고 하겠지만은 앞으로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미련 없이 그냥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 정에 속지 말고 정리 잘 해볼게요. 사연자분의 앞으로의 날들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날들 파이팅입니다. 우리 사연자분 파이팅!